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을 앞두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노정희 위원장은 유권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난 3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선거일에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을 앞두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노정희 위원장은 유권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지난 3월 5일 실시된 확진자 및 격리자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하여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20만 명이 넘는 힘든 상황임에도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36.93%를 기록하며 많은 유권자들께서 사전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확고한 주권의식과 높은 선거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해 주신 유권자들과 고생해 주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심기 일전하여 모든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였고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소를 철저히 방역하였고 손소독제, 일회용 장갑 등 방역 물품도 비치하였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 두기, 대화 자제 등 투표 참여 국민 행동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격리 중인 유권자를 위한 참정권 보장 대책도 재점검하였습니다. 내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가 가능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유권자는 누구나 자신의 소망을 투표용지에 담아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뜻이 담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무겁게 여기고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투개표를 관리하겠습니다. 정정당당히 경쟁한 후보 여러분도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화합에 힘써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의 앞날을 결정할 투표소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투표용지에 담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인 3월 9일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 이래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결정한 선거일 확진자 등 선거인 투표관리 대책은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문제점을 원천 차단하고 완벽한 투표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인 3월 9일에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18시 이후부터 19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및 격리자는 18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후 해당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는데요. 종전 선거인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 사무원에게 전달하던 방법과 달리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만약 18시까지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하게 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난 3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3월 4일과 5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전체 선거인 4,419만 7,692명 중에 1,632만 3,602명이 참여해 36.93%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7년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 26.06%보다 10.87%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시도별로는 전라남도의 투표율이 51.45%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33.65%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자신의 주소지 구시군 밖에서 투표한 관내 사전투표자는 389만 7,576명으로 전체 사전투표자 수의 23.9%이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설치한 10개의 특별 사전투표소에서는 595명의 선거인이 투표했습니다. 한편 사전투표 종료 후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한 관내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CCTV에서는 영상 암호화와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과 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또 우편으로 회송되는 관내 사전투표지와 거소투표지는 매일 정당 추천위원회 입회하에 CCTV가 설치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통제된 공간에 비치된 우편 투표함에 투입해 보관합니다. 투표함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 후에 정당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 참관인과 정당 추천위원, 경찰 공무원과 함께 개표소까지 이송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높은 사전투표 참여 열기가 선거일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선거일에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데요. 선거일 투표와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는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464개 투표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일에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이나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보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요.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투표 인증샷을 SNS 등에 게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2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했다면 그 표는 무효가 되는데요. 기표가 일부분 표시됐지만 정규의 기표 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진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한 후보자란에만 두 번 이상 기표된 것, 한 후보자란의 접선에 기표된 것,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에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등은 모두 유효표입니다. 하지만 정규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어느 후보자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서로 다른 두 후보자란에 두 개 이상 기표한 것, 일안에 걸쳐서 기표한 것,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문자나 동그라미, X, 세모 등 무령을 기입한 것 등은 모두 무효표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 가기 전에 꼼꼼하게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과 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 두기 등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국민 행동 수칙을 준수해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은 정확한 선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시간 운영 중인 선거 전문방송 채널입니다. 한국선거방송은 매 선거마다 투 개표 과정을 생중계해왔는데요.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거 당일 투 개표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한국선거방송에서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에 투개표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이번 생중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직접 참여해 투개표 게시부터 마감까지의 절차, 투표한 보관 이송 등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고 전국 투개표소 각 7곳을 이원 연결해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전달합니다. 한국선거방송 투개표 생중계는 KT 올레TV 273번, 유플러스TV 256번, SK BTV 케이블 205번, KCTV 제주방송 354번을 통해 방송되며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페이스북에서도 동시 생중계됩니다. 한편 한국선거방송은 유권자에게 선거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시간 운영 중인 선거방송 전문 채널입니다. 공직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선거공학적으로 풀어드리는 선거공략집입니다. 오늘은 선거일 투표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는데요. 선거인은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은 본인의 지정된 투표소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본인의 투표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등을 챙겨 투표소로 가면 되는데요. 선거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손을 소독한 후 투표소에 입장합니다. 비닐장갑은 요청 시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소 입장 후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습니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선거일 투표가 마무리됩니다.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가야 하며 투표소 안팎에서는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해야 합니다.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 후 보건소에 문의해야 하고요. 투표를 마친 후 귀가해서는
손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씻는 것이 좋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출생일 기준으로는 2004년 3월 10일 출생자까지 투표할 수 있는 건데요.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투표죠. 선거일에 본인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거공약 집이었습니다. 지난 2월 16일 감염병 등에 의한 격리자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격리된 유권자는 3월 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은 보건소로부터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문화와 예술과의 협업으로 아름다운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보트코리아 2022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가수 최백호, 서예가 이정화 등 아티스트 10여 명이 참여해 아름다운 선거를 소재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데요. 오는 3월 9일까지 서울시 종로구의 갤러리 The Untitled Void에서 열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3월 14일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제한 운영합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는 모바일과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제외하고 공공영역 온라인 투표 서비스 이용기관과 단체는 오는 3월 14일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의 이용 신청과 선거일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인 3월 4일과 5일, 선거일인 3월 9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으로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투표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법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것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를 내려받아 보전 청구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 오금동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송규석이라고 합니다. 쇼룸 매니저 업무를 맡고 있는 오나연입니다. 저는 여기 영업 담당자고요. 저는 쇼룸 매니저고 네, 직장 동료입니다. 저희 브랜드에 수건이랑 저희가 빈백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종류별로 다 상품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체험하고 그리고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동네에서 많이 오시는데요. 아무래도 주부님들이 많이 오시고 아이들 손잡고 아기 수건도 많이 구매하러 오시고 오며 가며 저희가 커피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오셔서 이 편한 소파에 앉아서 쉬다 가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영업 업무를 맡고 있어서 외부 미팅이나 거래처들을 만나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종료돼서 저는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 카페들에 가서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되게 많이 아쉽고 저는 매출하는 게 저한테는 보람이라서 제가 2022년에 이루고 싶은 소망은요, 역시 집을 구매하는 거이고요. 얼마 전에 아파트 청약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당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될 점수였는데 안 될 점수가 된 것 같아요. 저의 2022년 소망은 좀 하루빨리 이 답답한 마스크를 좀 벗고 싶고요. 해외 여행도 자유롭게 다녀오고 싶고 이번 연도에는 전 연애도 꼭 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네, 올해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많은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투표해 주세요. 오늘 한국 선거 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